다들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쿵 하고 철렁이는 느낌 받았을 거야.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?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바닥 안 깨지고 괜찮은 건가? 이거 얼마나 두껍고 튼튼한 거야?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했지만 어디 물어볼 데는 없고, 검색하자니 어려운 용어가 한가득이라 검색이 검색을 부르는 건설 상식. 전공자 비전공자 가리지 않고 쉽게 알 수 있게 딱 3분 안에 설명해 줄게.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!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로의 두께가 약 15에서 30cm 정도인데, 인천공항 활주로의 경우 이 두께가 무려 1m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해. 와, 이게 몇 배야? 생각해보면 차 몇 대가 지나다니는 도로와 500톤이 넘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아오는 걸 받아주는 도로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? 부서지면 안 되잖아. 그렇다면 이렇게 차나 비행기와 같이 무거운 운송수단을 버티는 도로, 어떻게 시공되는지 알려줄게. 도로를 만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재료를 써. 바로 흙, 자갈층, 콘크리트, 아스팔트인데, 이 세 가지 재료를 샌드위치처럼 깔고 덮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. 어떻게 하냐고? 가장 먼저 제일 두꺼운 층인 노상이라고 하는 층을 흙으로 깔게 돼. 활주로 같은 경우는 노상의 두께도 거의 2m 가까이 되는데, 이 두께의 층을 한 번에 까는 것은 아니고 롤러로 200mm 혹은 250mm씩 깔고 다짐을 하게 돼. 두꺼운 찰흙을 한 번에 땅땅 두드리는 것보단 얇게 층을 나눠 두드리고 쌓아 올리는 게 훨씬 단단하지 않겠어? 똑같아. 다지고 깔고 다지고 깔고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흙은 끝! 흙을 깔았으니 다음은 자갈이야. 다진 흙 위에 자갈을 부으면 되는데, 보통 0.5m에서 0.7m 정도 깐다고 생각하면 돼. 마지막으로 콘크리트, 아스팔트야. 잘 깔아진 자갈층 위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0.25m에서 0.4m 정도로 균일하게 타설해주면 비행기가 착륙해도 든든 그 자체인 활주로 완성! 자, 이렇게 건설 상식 들어보니까 어때? 이제 활주로를 보면 다르게 보일 거야. 그 아래에 어마어마한 두께가 깔려있다는 사실.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.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. 안녕!